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보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통해 가야지만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협소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셨던 것처럼 눈물과 아픔의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좁은 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길이 외면하기 쉬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복락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오늘날도 그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 안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성도를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기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게 되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의 가치는 결국 끝에 열리는 열매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삶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선명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결국 열매로 평가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성도는 열매로 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에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